예, 육조단경 68번째, 68번째 시간입니다. 영가 형각 선사는 젊어서 경론을 익혔고 천태의 주관법문을 자세히 공부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을 밝혔다. 육조의 제자 현책이 방문하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일치하였다. 현책이 물었다. 당신이 법을 얻은 스승은 누구십니까? 현각이 말했다. 저는 방등의 경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각각의 스승에게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뒤에 유마경에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는데 아직 저의 깨달음을 증명해 줄 분이 없었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위엄왕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엄왕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달으면 모두 천년외도입니다. 현각이 말했다. 당신께서 저에게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현책이 말했다. 저의 말은 가볍습니다. 조계에 육조대사가 계신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가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함께 육조를 찾아와 뵙고서 육조를 세 바퀴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한번 찍고 우뚝 섰다. 육조가 말했다. 무릇 사문이라면 삼천 가지 위의와 팔만 가지 시행을 갖추어야 한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기에 그렇게 큰 암만을 드러내느냐? 현각이 말했다.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뜻없는 세월은 재빨리 지나갑니다. 육조가 물었다. 어찌하여 생겨남 없음을 체득하여 빠름이 없는 것을 밝히지 않는가? 현각이 말했다.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서 곧장 작별 인사를 하니 육조가 말했다.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현각이 말했다.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육조가 말했다. 그대는 생겨남 없음의 뜻을 잘 알았구나. 현각이 말했다.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뜻이 없는데 누가 분별을 하느냐? 현각이 말했다. 분별하지만 역시 뜻은 없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훌륭하다. 잠시 머물러 하루 묵고 가거라. 이때 일 때문에 일숙각이라 불렸다. 뒤에 정도가를 지었는데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정도가를 진 영가 형각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도가를 지은 영가 형각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말이죠. 말이고 이야기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생각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바로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어떤 생각하는 관계없이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 늘 드러나 있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죠. 요놈 하나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요것만 분명해지면은 딴건 필요 없습니다. 딴건뭐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여튼 이 다른 건다 내버릴 수가 있는데
다른 건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딱한 가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 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거 뭐 포기할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형각선임 이야기 그거 잊어버리면 돼. 그거 뭐 그냥 생각 안 하면 되고. 그런 거는 뭐 형각선임 이야기뿐만 아니고 모든 부처님 말씀 그거 못 들은 걸로 하면 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이름도 막 내비리면 돼. 요즘 뭐 이름 내비리고 새로 짓는 사람 많잖아요. 이름도 내버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뭐 가족도 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하여튼 다 모든 것을 생각, 감정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리거나 바꿀 수가 있는데 딱 하나를 절대 그렇게 할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언제든지 이렇게 딱 하나가 있는데 요거만 확실해지면은 이제 공부는 뭐 다른 공부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말하자면 이게 우리한테 있는 자기 본래 면목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언제나 있는데 아는 건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아는 건 우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다 하는 거 그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왜냐면 뭐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또 이제 모를 수도 있는 기고 그런 거가 아니고 이거는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딱 하고 확인이 되면은 이게 왔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요게 하나 있죠. 요것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이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뭐그 나타나 있는 거는 생각, 감정, 느낌 뭐또뭐 보고 듣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뭐 그것만 좀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들리게 될 수밖에 없지. 예? 이게 확실치가 않으면은 근데 하여튼 이것 하나가 확실하게 되어야 그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결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하여튼 요거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확인이 되면은 삶과 죽음, 뭐 삶이다 죽음이 다른 것도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뭐 분별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제 생각이나 분별에 휘둘리지 않으면은 그런 일은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일 하나인데 요거 하나인데 요거가 이제 이게 얼마나 분명하냐 이제 요게 달린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있었고 언제나 있었고 우리가 뭘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냥 항상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되는 게 아니고 깨있어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진정한 깨어있음이라는 건 이게 분명한 게 이제 진정한 깨어있음이지. 이게 분명하면은 뭐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니까 항상 이제 뭐. 따로 뭐깨 있을 건 없고 이거만 분명하면은 안 속으니까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안 속으니까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일 하나가 하여튼 요거 하나
밖에는 가르쳐드릴 게 없습니다. 뭐, 또, 뭐, 그 외에는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생멸법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건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말단이, 말단.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막 항상 고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항상.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고요하다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제 분명해졌을 때, 이게 확보가 됐을 때할수 있는 거죠. 하여튼 요겁니다.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거 뭐, 이런 뭐 형각선이 몇 쓰고 육조가 어떻고 하는 거는 그냥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거죠. 구경. 이제 형각선임은 뭐 여기 나왔다시피 뭐 특별한 서성도 없이 이게 이제 뭐 상근기 모양인데 경전을 보다가 그냥 깨쳤어요. 경전을 보다가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 유마경을 보다가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제 뭐 경전의 내용 뭐 문자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불법에 대한 막 갈망이랄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글귀가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면목이 이렇게 탁 드러났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이제 육조와 형각의 대화를 보면은. 서로서로 이렇게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이게 이렇게 이게 확보가 되고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머무는 데가 없고, 아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용이 다 이제 그런 대화죠. 이제, 육조한테 형각이 가서 절을 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지팡이를 탁 찍고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시험치러 온 사람의 그 시험을 치러 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가를 받으러 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육조가 사문일, 스님이라면은 딱 예절을 갖춰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만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예절 따질 때입니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이리 큰데 지금 그 예절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일이 크고 덧없는 세월은 재빨리 흘러갑니다.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이 입장에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지. 지금 뭐 그런 예절 따지고 있을 때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가 그렇다면은 어찌해서 이렇게 삶과 죽음이 없음을 체득해서 빠르고 느림이 없는 것을 밝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깨달아야지 이제 그런 말이죠. 지금 예절 따질 때입니까? 지금 뭐 지금 삶과 죽음 일이 큰 일인데 지금 예절 따질 때냐? 이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 삶과 죽음을 이를 극복하는 그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각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득하면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밝히면은 본래 빠르고 느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자기 견해를 자기의 안목을 내보이는 거죠.
체득하면은 본래 삶과 죽음이 없고, 뭐 체득한다, 밝힌다, 다 같은 뜻이죠. 밝히면은 본래 빠르고 내림이 없습니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이거 자체에는 아무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거 자체에는 아무런 뭐 삶이냐 죽음이냐 뭐 빠르거나 느리냐 그런 생각이 없죠. 이거 자체는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조가 거기서 무심결에 그렇다 하고 막 긍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인데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고 긍정을 해버리니까 현각이 바로고마 저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현각 입장에서는 뭐 인정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별로 왜좀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서로 정말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긍정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불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을 하고 나 갑니다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니까 육조가 그거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각이 계속해서 이제 또 따져보는 거지. 본래 움직임이 없는데 뭐 빠르고 느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이제 법을 들이대가지고 육조가 제대로 법을 뭘 해주는지 이제 자기가 이제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인데 어디에 빠르고 느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거 하나가 이제 있어야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현각이 뭐 단지 지식만 가지고 또 이런 얘기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정도가를 읽어보면은 다만 지식만 가지고 얘기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내용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정도가를 보면은 선사의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경전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도가에는 그게 이제 자기가 원래 선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경을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전의 그런 냄새랄까 그게 아주 많이 나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말은 엿법하게 돼 있습니다. 본래 움직임이 없는데 원래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여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변하는 게 없는데 이거 뭐 빠르고 느리고 할게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육조가 이제 한번 더 따져보는 겁니다.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혹시나 아르마리로 하는가 봐. 지식으로 할까 봐서 내가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까 봐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이제 지가 지식으로 한것 같으면 내가 알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바로 망상으로 돼가지고 끝이 나는 건데 현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자기는 아무 분별이 없는데 육조 물어보는 육조가 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 아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고 또 분별을 내가지고 질문하느냐 말하자면 육조가 질문하는 그거를 그대로 파고드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그 분별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하지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하니까 내가 압니다 한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법이 압니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압니다 한 것도 아니고 스님이 스스로 지금 분별을 내고 있네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뭐냐면 나한테는 아무런 그런 누가 뭐 움직임이 없으면 안다 모른다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육조가 또 너무 또 쉽게 얘기를 그대는 청결함이 없음의 뜻을 잘 알았구나.
너무도 쉽게 또 긍정을 해버리니까 현각이 도리어 화가 나가지고 생겨남이 없는데 무슨 뜻이 또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하고 또 따져 묻는 겁니다. 생겨남이 없는데 또 무슨 또 뜻이 거기에 있다고 그런 생겨남이 없는 뜻을 잘 알았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욕조가 판 함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각은 안 빠지고 잘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는 현결함이 없는 뜻을 잘 알았구나 하면 예, 잘 압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욕조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 그럼 뭐뭘 알아 또 하고 뭘 아는 게 뭔데 하고 이제 또 물어봐가지고 그 망상을 두드려 부술 건데 현각은 끝까지 망상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대는 생겨남이 없음의 뜻을 잘 알았구나 이러니까 생겨남이 없다 해놓고 또 무슨 뜻이 있다고 자꾸 뭐 그런 말씀을 하느냐. 그러니까 육조가 한번더또 물어보는 겁니다. 뜻이 없는데 누가 그러면은 생겨남이 없다고 그렇게 분별하느냐. 뜻이 없다면은 누가 그러면 생겨남이 없다고 그렇게 분별하느냐. 이제 몰아붙이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각이 이제 이런 말, 분별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뜻은 없습니다. 자기 끝까지 자기의 이 깨달은 안목을 자기의 안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그래도 뭐 이제 깐깐한 사람이라면 자꾸 더 몰아붙여 볼 겁니다. 몰아붙여 볼 거지만은. 그, 이 정도까지 갔으면 아마, 또 이제, 인정을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다. 하룻밤만 자고 가라. 그래도 빨리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갔다 해가지고, 일숙각이라고 이제 이름을, 별명이 붙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혹시 생각으로 할까봐. 지식으로 할까봐, 아르마리로 할까봐서 자꾸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또뭐 생각으로, 그래,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막, 그때는, 그런 이제 점수를 못 받으니까, 생각이 아니고, 생각 없이, 하여튼 이 아무런 견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살아있는 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혹시나, 이제, 얘기하지 않는가 하고, 그걸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른바 그 서문답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답은 이제 뭐, 결국, 상대방이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안목을 가지고서 여법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지, 뭐, 딴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지도 모르게 그만 생각이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러되면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명이 나는 거죠. 지금 현각을 보면은 머무는 데가 없고 고정된 사고방식이 없어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자기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제 이 자기 우리 살림살이라는 것은 머무는 데도 없고 아무런 고정된 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는 바도 없고, 뭐 자유자재하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구경입니다. 우리 뭐 구경거리죠, 하나의. 구경거리로 볼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걸 이제 모아서 우리가 짐작한 눈치를 채실 건데,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법이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뭘 부여잡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여기에 통하면은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붙잡고 있는 것도 없어요.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단지 살아있는 이 마음이 살아있는 법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을 뿐입니다. 이것 하나가 살아있을 뿐이고
아무데도 머물거나 붙잡고 있거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언제나 요 하나가 이거 하나가 살아 있는 것이고 요거 하나가 분명한 것이지 뭐 어떤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무언가 자기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하는 걸딱 붙잡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그 자유를 얻지 못한 거죠. 자유를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머무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한번 딱 들어맞는 겁니다. 예. 딱 들어맞아야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거나 헤매고 있어도 뭐 결국 머물진 않는데 그 대신에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안개 속을 헤매듯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이라도 항상 그거는 이제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게뭘 아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게 법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왜뭐새 속에서 무슨 기술을 배우거나 뭐 운동을 배울 때도 잘못하면 다치거나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안전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잘못하면 이게 잘하면은 뭐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뭐 기술을 배워서 그걸 써먹을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오히려 기술이 아니라 망가뜨리게 되고 운동이 아니라 몸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잘못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잘못하는 길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에서 잘못되는 길은 뭐냐? 알아말이 지식으로 하는 게 잘못 가는 길이고 또 뭔가에 머물러 있거나 뭘 붙잡고 있거나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써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머뭄이 없고 집착이 없고 이제 그런 사실이 실감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뭐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저절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황비구, 선을 공부하는 지황이라는 사람은 처 5조를 찾아뵈었을 때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고 여기고서 암자에 머물며 앉아서 눕지 않고 20년을 지냈다. 6조의 제자인 현책이 돌아다니다가 그 지방에 이르러 지황의 명성을 듣고서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당신은 여기서 뭘 합니까? 지황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하니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마음이 없는 풀, 나무, 기와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마음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왕이 말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에는 뭐 마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늘 선정인데,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그게 바로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부처님의 선정이 아닙니다. 지황은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선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지황이 말했다.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묘하고 맑고 두루하고 고요하며 본바탕과 작용이 여여하며 오온이 본래 공이며 육지는 있는 것이 아니며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벗어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며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 나는 헤아림이 없다. 지황은 이 말을 듣고서 곧장 육조를 찾아갔다. 육조가 지황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느냐? 지황이 앞의 인연을 모두 말하니 육조가 말했다. 진실로 현책의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움직일 때에도 고요히 있을 때에도 마음이 없어서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생각이 얼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이 아닌 때가 없을 것이다. 지왕이 여기에서 크게 깨달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말하자면 깨달음이 아닌 삼매, 선정,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왕이라는 스님이 20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단 말이에요. 눕지도 않고 늘 앉아서 삼매 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지냈어, 20년을.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요가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위스 여자연 기억엔 스위스 여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매 속에 눈을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삼매 속에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눕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무념무상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들었을 때, 저거 하려고 이 공부하는가? 그 생각이. 저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그쪽하고 관계를 맺질 않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삼매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념무상, 이제, 무념무상을 그런 삼매에 들어가서 눕지도 않고 그냥 고요함 속에 푹 쉬고 있는 겁니다. 그냥 푹 쉬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일단 한번 해보면은 이게 성취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었구나 하고 2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지난 겁니다. 그게 성취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쾌감을 주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모든 그 세상 시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 뭐 고요하게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을 자듯이 그렇게 지내니까 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는 쾌감. 아마 그런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주, 우리가 바른 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병이 들은 건데, 선병입니다, 선병. 병이 들은 건데 이게 이제 고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책이란 선사가 찾아가서 이제 명성을 듣고 찾아간 거지. 그럼 그 정도 되면 명성이 자자하죠. 저 스님은 말이지, 눕지도 않고 항상 앉아가지고 삼회 속에만 들어있더라면 뭐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성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구제하려고. 찾아가서 물어서 당신은 여기서 뭐 합니까?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물어보면, 그러면 선정, 마음이 있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이 없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이 있어서 선정에 들어간다면은 마음 있는 사람은 다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없어서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마음이 없는 풀과 나무나 돌멩이들이 다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냐 없어서 들어가냐 일단 이걸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왕이, 난 선정에 들어갈 때, 그래도 뭐 솔직한 사람이에요. 뭐 마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지. 순정에 들어가면서 내가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나 없어서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순정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현책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분별이 사라졌다면은, 그러면 이미 다, 항상 그게 순정이다. 왜냐하면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끊어졌다면은 이제는 분별심에서 벗어난 건데,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항상 선정인데 따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선정이 또 어디 있느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 해놓고는 또 선정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났다면은 언제나 분별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가지고 걸림이 없는데, 이게 진짜 선정이단 말이야. 근데 또 무슨 선정에 또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이 말은 이제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삼매를, 그 요가식 삼매, 무념무상,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깊은 잠을 자듯이 눈 감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있는 거, 그거를 분별심에서 벗어난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삼매에 들어간다는 게 그런 경우죠.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건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거고, 거기서는 분별이 없죠. 없으니까 그걸 분별해서 벗어난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건 부처님의 삼매는 아닙니다. 외도의 삼매죠, 외도의 삼매. 부처님의 선정, 부처님의 삼매는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는 거. 아까 현책이 얘기했잖아. 분별하지만 아무런 뜻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삼매인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데 아무런 분별이 없는 게 이게 부처님의 삼매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것도 없고, 일상 24시간이 항상 삼매인 겁니다. 항상. 항상 선정이고 항상 삼매여서 늘 아무것도 없는 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집착도 없고 아무런 망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외도의 삼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분별이 없다면은 그것도 항상 선정인데 왜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말을 또왜 하느냐? 만약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부처님의 선정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선방에 앉아서 그런 삼매에 빠지는 분들, 요즘도
선방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외도의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선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의 선정은 하여튼 반드시 한번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 해보면은 마음이라는 게 없고 그냥 하여튼 뭐 아무 뭐가 없어요. 겉으로는 온갖 분별 다 하고 온갖 생각도 하고 뭐할말다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항상.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삼매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분별심이 이렇게 쉬어지는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도의 삼매. 과부좌틀과 앉아가지고 어떤 하나에 뭐 집중을 해서 그래 하다 보면은 뭐 한순간에 의식이 뚝 끊어지고 깊은 잠에 빠지듯이 그냥 깨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묵조선하는 사람이 그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깨어 있긴 한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무심으로 요새 그멍 때리기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쉬어지면 효과는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막 생각이 많고 하면은 그게 이제 쉬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는 있겠죠.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안정되고 쉬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호흡도 뭐 복식호흡을 하고 하면 조금 뭐 하여튼 뭐 그런 효과는 볼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불교의 깨달음은 아닙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그런 조작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조작된 거잖아요.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이거든. 그런 조작되고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면은, 한번 그냥 문득 한번 이렇게 체험해 오면은, 그 짊어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았다 할 수도 있고, 가슴에 막혀 있던 게막 통기질 쑥 빠지듯이 다 사라져버렸다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마음이라고 할게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항상 텅텅 비고 고요한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그놈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할 물건 자체가 없어. 고요하게 될 마음도 없고 시끄럽게 될 마음도 없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무심히 도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인데. 뭐 지금 무심히 돌아가니까 막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무심이에요. 마음이라 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다 내 마음이다 할 그런 물건이고 막 없어 빠져나가 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속에 사는지 살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말을 하는데 말이 없고 보고 듣는데도 보고 듣는 것이 없고 이제 이게 우리 부처님의 삼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하는 이렇게 한번 통치 빠지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알수 있는 거고 억지로 조성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선책이 말하기를 묘하고 맑고 두루하고 고요하며 본바탕과 작용이 여여하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그 흔히 하는 말들인데
첫째 묘하다 하는 것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정해진 모습이 없고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고, 맑다 하는 것은 그텅 비어 다른 말과 같은 거지. 아무것도 분별이 없다는 말이고, 두루하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렇다는 말이고, 고요하다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 할 물건이 없으니까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고, 번바탕과 작용이 여유하다는 것은, 여유하다는 것은 맨날 똑같다는 거니까 언제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속이 텅 비거나 하면 맨날 똑같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할까? 겉으로는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가지만은 이 속에서는 늘뭐 똑같은 거니까 시간이라는 게 없죠. 시간이 멈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원이 본래 공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겉으로는 다 있는데 속에서는 막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속으로 하는 이것도 사실 뭐 속이 따로 있고 겉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겉과 속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다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좀더 정확한 말이겠죠. 육지는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오원이 본래 공이다 할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육진 경계, 색성, 향미, 촉법이 있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도 원이나 육지는 생멸법이지만은 이 법은, 이 마음법이라고,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뭐 안정된다, 어지럽다, 이런 것도 뭐가 있어야, 마음이 있어서 어떨 때는 안정되고 어떨 때는 어지럽고, 이렇다면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진짜로 진실로 통하면은 그럼 그럴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안정되다, 어지럽다 하고 그럴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안정될 때도 있고 어지럽 때도 있고 이렇게 차별이 날 텐데 그럴 마음 자체가 없어.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이고 이게 불법인 겁니다.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벗어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며,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떠난 것이 선의 본성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은 허공이라는 헤아림이 없다. 마음은 허공처럼 아무것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딱 일치되고 계합이 돼 버리면은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가 납득을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죠.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게 불법인 거지. 뭐그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갑자 틀고 삼매 속에 들어가니 나가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황은 이 말을 듣고서 곧장 육조를 찾아갔다. 이제 이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좀 이제 느끼는 거죠. 육조가 찾아가는 육조가 뭐라는 얘기하냐면,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면은 응용에 장애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뭐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 선방에 가만 앉아 있을 때는 뭐 고요하고 뭐 이렇게 아무 망상이 없고, 또뭐막 일상생활 속에서 인연을 만나고 이렇게 막 활동을 할 때는 또막 시끄럽고, 이렇다면은 이건 별로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평생을 선방에 장자보라 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불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방에 평생을 앉아서 늘 고요한 삼매 속에 빠져 있는 그건 외도입니다, 외도. 그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이 마음이 사라지는 체험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일다 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평범하게 늘 하던 일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항상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불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고, 망상과 실상이 둘이 아니고, 세간의 모습과 법이 둘이 아니고, 깨달음과 미혹함이 둘이 아니고, 생사 윤회와 해탈 열반이 둘이 아니고, 이게 불이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이렇구나 하고 실감이 되고 그렇게 되지. 그전에는 뭐 모르는 거죠. 마음이 흑온과 같아진다 하는 것은 이제 뭐쑥 통째 쑥 빠져서 나와 이제 뭐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할게 없는데 그렇다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런 활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반신경에 나오다시피 공이라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없어져서 공이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색적시공으로 끝이 난게 아니라 공중시색 해가지고 공도 있고 색도 있어. 근데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불법인 거죠. 그거는 세간의 온갖 분별하는 활동과 모든 분별이 끊어진 텅빈 허공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해서 이게 딱 계합이 되면은 그래야 이제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그런 견해가 없어야 만약에 허공이라는 견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공에 머물게 되고 허공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 되면은 그걸 우리가 공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에 치우쳐 버리게 되죠. 그거는 장자부라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장자부라 하는 사람은 무념무상의 그 허공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공에 떨어진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허공과 같대 허공이라는 견해가 없어야 그러면 이제 응용에 장애가 없다. 응용이란, 응용이란 뭐냐.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다. 이 말은, 뭐, 어떤 인연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다. 걸림이 없고, 고요하고, 항상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 말이죠. 움직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한결같아. 범인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한결같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없고 범분이 성인이니 이 말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그런 차별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다 없어져 사라져. 자기가 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공부를. 뭐 알아차리고 있다, 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주관의 객관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주관이 객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불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그 관계가 그런 게 안팎이 없어요. 이게 그런 관계가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은 이 본래의 이 본성, 불이법인 본성과 온갖 모습의 세계가 한결같아 다름이 없어. 그러게 바로 참된 선정이다.
이거는 말로서 이제 6조가 막 억지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하고 여기에 와닿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뭐 이런 말일 필요가 없고 스스로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해야 그냥 하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고 미혹함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양쪽 세계가 없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자유롭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근데 뭐 항상 불이법이 성취되어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냥 두 개의 그런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은, 만약에 깨달음이 있고 미혹함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고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둘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사간택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의 운명인 겁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둘이 없어지고 불이법이 돼. 둘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고 자유자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뭐 이제 말로서는 막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불법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 아니고 어쨌든 실제로 한번 통해 가지고 실제로 통하고 실제로 와닿아서 실제 자기가 이런 법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일이 없는 거지. 이제 생각으로서 이렇게 듣고 뭐 하는 거는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진짜로 이렇게 탁 불이법이 성취가 됐을 때 지금은 들어도 모르잖아요. 뭔가 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간 말인데 탁 하고 성취가 되면은 그때 모르고 지나간 말이 탁 생각이 납니다. 아, 이래서 그런 말 했구나 하고 이제 그런 정도겠죠. 그런 정도지 이게. 하여튼 일 하나가 있을 뿐인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에게 언제든지 있는 일은 다만 요거 하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머물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진실되게 항상 있는 일은 하나가 있죠. 마음이란 물건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긍정도 할 수도 부정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도 할수 없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이것이 어쨌든 한번 딱 분명해지면은 모든 게 이제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이게 한번 분명해지면은 모든 게 저절로 밝혀진다.